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, 전남 지역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교정 공무원인데 해당 소속기관에선 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최선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전남의 한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8일 학교 근처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놀다가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 운동장에 있던 한 남성이 A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A군과 친구에게 성적 발언을 한 겁니다. 몸을 저들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상황이 하도 변태해갖고 무서운 양이 있고 해가지고 이 남성은 며칠 뒤 또다시 학교에 왔다가 A군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현직 교정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A군의 보호자는 교화와 인권보호 등을 담당하는 현직 교정 공무원이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최소한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만약에 자기 뭐 딸이나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게 뭐 크게 뭐 잘못된 거란 생각 없이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.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황. 해당 소속기관 측은 문제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